유식화 어려운 것 같죠? 그냥 여러분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. 그냥 여러분 마음이에요. 요즘 심리학의 기본 이론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뭐 무의식이 있고, 뭐 표면 의식이 있고, 뭐가 어떻고.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. 그 마음, 이 마음이 여러분,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, 사실은. 마음 밖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은 우리의 우주예요. 사실 유식학이라는 건 결국 우주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. 내가 사는 우주를. 소우주 입장에서. 왜냐? 내 소우주만 자명하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우주는 나한테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교는 유교랑 접근법이 달라요. 불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분석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뿌리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. 유교나 서양 철학은 객관적인 이 마음에서 정립된 이 객관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객관 세계 차원에서 이 객관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분석해 가는 방식. 객관 세계 뿌리가 뭐냐? 불교는 주관적인 내 세계의 뿌리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.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가 그런데 더 자명해요. 왜냐? 사실 내가 직접 느끼는 거는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. 근데 이 유교는 그 마음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에 주목해서 객관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거지, 사실 더 1차적인 자명성은 불교가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. 예. 그래서 이 유학자들한테 이 불교는요,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항상 객관적으로 연구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서 연구를 시작해 들어가니까 이 연구 방법이 낯설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도가 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도 다 이해합니다만은, 그래서 도가 통한 사람들은 불교 것도 재밌게 받아들이고 도가 얕은 사람들은 불교 건 끝내 못 받아들이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. 이런 게다 가능하죠. 그래서 유불선이 해통돼야 된다는 건왜 그럴까요? 이런 시각. 내 내면에서, 내 마음에서 우주를 설명한 시각과 바깥에서부터 우주를 설명해 들어온 시각이 자명하다면 맞아떨어져야죠.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. 유교적 설명과 불교적 설명과 또 에너지로 설명하는, 모든 걸 에너지로 푸는 도교적 설명이 다 맞아떨어질 때 진리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식 사고방식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, 여러분이 흔히 이 철학이다 할때 연구했던 객관적인 방식과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이 주관적 방식이 두 개가 만나면 재밌어요. 이게 그냥 그런 의미 주관은 아니죠.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의 의미의 주관이 아니고 바라보는 나 입장, 그리고 내 마음 입장에서 우주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이죠.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런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두 개는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. 예. 바라보는 자 입장에서 복원.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물들에서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건,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풀어가건, 이야기는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. 진리라면.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의 접근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.